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얘기를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악인은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 참 재미있고 유익하죠. 어떻게 살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례요한이 태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을 무리에게 소개한 정도로 알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7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얘기를 예비하고. 아멘. 세례요한은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언자로 세워졌습니다. 더없이 높은 분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더없이 높은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으로서 성지를 섬기는데 자신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내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는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함 때문에 이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봉사를 하고 나왔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친척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 이름을 본따서 사가랴라고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죠. 친척들은 모두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그 친척 가족 관계 내에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지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서판을 가져와 달라고 말한 뒤에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왜 꼭 이름을 요한이라고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살피시는 손길 분명하게 사람들이 느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기 시작하죠.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높은 분의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메시아이기를 예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언할 때 사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어땠을까요?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과 생각으로 전한다고 했으니 엘리야처럼 위대한 예언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믿을 수 없었겠죠. 그 정도로 놀라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는 인물, 그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천사의 말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엘리야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준비할 때 아버지는 응원했겠죠.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했고 세례를 베풀었죠. 제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세례요한은 엘리야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에 세례요한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죠.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자신이 받던 관심과 주목이 사그라들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자신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했습니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덤덤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는데 헤롯 왕의 불륜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하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참수를 당해 죽고 맙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언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에게 잠깐 빛났다가 잊혀졌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의 일생을 사람들이 잘 기억해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높게 평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잠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비추는 존재로만 잊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일생,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고 평가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요한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의 마음이, 그 요한의 인생,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위대한 존재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습니까? 엘리야는 그냥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회자되는데 왜내 아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른 말을 했는데 참수를 당합니까? 라고 슬퍼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억되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될수록 예수님의 존재는 줄어들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게 된다면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아버지 또한 그 자신이 했던 예언들, 천사가 줬던 말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췄고 방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으로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행과 사랑으로 기억되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소망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삶에서 잊혀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주목할 때,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내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라고 물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며 섬기기로 끝까지 결단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것이고 나를 세워 주실 것이라는 마음 갖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외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없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살아갑시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칭송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을 기억합시다.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반응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나를 칭찬하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이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나는 쇠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
그리고 내가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인정받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 믿음의 선택을 주변에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선택들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임을 고백함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내가 인정받지 않더라도 내가 내 존재가 사람들과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할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